안녕하세요, 정은입니다. 요즘 가을 겨울이라 되게 건조하시죠? 피부는 트고 화장은 뜨고 이런 건조한 계절에 가장 중요한 건 촉촉한 피부 표현인데요. 제 피부 보이세요? 제가 오늘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광채 표현 꿀팁 알려드릴게요. 짜잔! 이벨리 조명 에센스입니다. 그냥 보기에는 미스트 같아 보이는데요. 식물 유래 특허 성분과 펩타이드 성분이 함유된 고농축 에센스라서 이렇게 광채뿐만 아니라 영양까지 놓치지 않았어요. 제가 한번 피부에 있는 수분을 싹 잡고 다시 광채 표현을 해볼게요. 지금 제 피부 보이시나요? 제가 건성 중에 악건성이라 메이크업 하고 나면 한 몇 시간 후에는 다 들뜨고 갈라지고 그러거든요. 지금 이 사막 같은 피부에 한번 이베리 조명 에센스로 광채 피부를 표현해 보겠습니다. 제가 비교를 위해서 일단 반만 뿌려볼게요. 지금 뿌리자마자 광이 이렇게 안 뿌린 쪽과 비교가 되나요? 보이시나요? 제가 나머지 한쪽도 한번 뿌려볼게요. 이렇게 간단하게 몇 번만 뿌려주면 촉촉한 광채 피부 표현이 가능합니다. 제가 정말 좋았던 점은요, 제가 광광을 되게 싫어하는데 정말 광이 은은해서 정말 좋더라고요. 또 메이크업 위에 미스트 같은 거 뿌리면 얼굴 다 들뜨고 밀리고 그러잖아요. 근데 이 누벨리 조명 에센스는 무겁지도 않고 끈적거림도 전혀 없어서 메이크업 후에도 부담없이 뿌리셔도 괜찮습니다. 정은이만의 꿀광 보습 비밀, 바로 누벨리 에센스였습니다.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.